이사야 28장 1절에서 29절 말씀. 교만과 영적인 태만에서 벗어나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초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1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의 교만과 징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술 취함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면류관이 떨어져 밟힐 것이다. 그들의 모습이 세잔에 가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건대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교만과 태만에 빠져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과 태만을 주의하라는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은 택하신 족속이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있었지만 스스로 교만하고 태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도 자칫하면 교만과 태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예민함, 곧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귀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삶과 신앙의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교만과 태만의 상태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과 태만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깨어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